요즘 한국에서는 돌아온 싱글, 일명 돌싱이라고 해서 이혼한 연예인들이나 혹은 이혼한 일반인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TV 프로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이혼한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동네, 온 마을을 다니시며 쉴새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또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들일 궁리만을 합니다. 어떤 때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또 어떤 때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실수 없이 시비를 걸고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해도 예수님이 올무에 빠지게 되고 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사회 안에 핫 이슈가 뭐냐면 일명 헤롯 스캔들입니다. 헤롯이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이 헤롯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따라와 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의 질문이요, 올무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보시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며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모세 당시에 그 이혼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시 결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혼 증서에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쓰였다 그래요.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시집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이혼 증서는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또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만들어진 최소한의 브레이크 장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이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고 이혼을 아주 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말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굳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굳은 마음,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완악한 사람 누가 있냐 떠올리면 바로가 있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그냥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고집하면서 버티고 버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마음에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말을 잘못 이해하는데요.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말하는 수치되는 일, 이 일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를 철저히 남편이 정하고 남편의 뜻대로 남편의 마음대로 이 이혼 사유를 정하죠. 그래서 아내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도 이혼 사유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못하면 이혼, 또 남편에게 대들어도 이혼, 청소 못해도 이혼,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각종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남편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끌어오게 된 거죠. 요즘에도 어느 나라든지 이혼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혼법도 한쪽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을 당하는 또 다른 한쪽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요즘의 이혼법이지 이혼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이혼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의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결혼의 참 의미와 부부의 관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적인 이 올무에 빠지는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뜻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살게 하심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둘이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이 파기되고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딱 한 가지 언급되는데 간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간음죄를 범하였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부부가 한 몸으로서 진정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아껴 주어야 될 배우자의 의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신의를 완전히 깨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한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또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당시 사회적, 문화적 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경우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를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과 같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과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단계입니다.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거룩하고 신성한 부부관계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 법칙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가정이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머금고 이혼한 가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또한 재혼한 가정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부부간에 살면서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처와 위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또 우상을 향해 따라간다면 그것은 곧 영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